지난 10월 2일 제4회 신라문화제가 이효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 그리고 3만여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. 천여년의 신라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축제는 20여 종목의 갖가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이틀째 있었던 가장 행렬은 먼 옛날 신라의 황금시대를 방불하게 했습니다. 신라문화제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밀려드는 인파로 경주시는 축제 기분에 들떠 있었습니다.